대망에서 공 키핑해줬죠? 네, 연결돼요. 팔레스 쪽으로 연결이 됐죠? 빠르게 해줍니다. 와, 수비가 좋은데 손민규가 볼을 쉽게 안 뺏겨요. 그렇습니다. 아, 우위를 입고 있는 관중들도 있고요. 자, 팔라시오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승모 선수 대신협 제2의 전성기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오늘 수원에 대한 마음이 좀 다르지 않을까. 남다르겠죠?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른쪽에서 일단 크로스 올라가는 것이야. 일상이야. 하면서 볼을 탈취해내야 됩니다. 네. 이번엔 권한규가 전방쪽으로 한 번에 공을 보내줬고요. 그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아, 이번에 제리치가 쓰러졌는데 경기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송민규 네, 빠져 나와요. 강상우. 강상우 주장환자 풀렸어요 지금. 송민규가 끝까지 패스 연결해줬고요. 네. 포항의 어떤 수비력을 본다면 이제 수원이 답답해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송민규입니다. 좌측 김상혁. 자, 뒷공간 쪽으로 한번 킥을 날려봤었던 신진호였는데요. 송민규의 대쉬 그리고 다시 오른발 슛. 예, 네, 수비가 됐습니다. 한 번 더 송민규. 네. 야, 아, 수원도 네. 겹겹이 수비를 그렇습니다. 치열하게 해줍니다. 와, 수비가 좋은데 송민규가 볼을 쉽게 안 뺏겨요. 송민규 선수가 키핑이 정말 좋죠. 예,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수원의 수비도 정말 좋은 상황에 자, 이번엔 오른발 슛. 아쉬워하는 송민규. 크로스가 네. 옆쪽으로 빠지긴 했는데 네, 송민규의 슈팅은 오히려 수비 맞고 타슛이 맞고 나갔습니다.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원의 뒷공간도 점차점차 이제 포항에게 노출. 강현무가 멀찌감치 보냈습니다. 결 살렸죠. 접어놓고 최진호 오른발 크로스 헤더 옆쪽으로 빗나갑니다. 송민규가 뭐 없는 수원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후반으로 가면 이 포항의 후반에 이 교체 투입돼서 활바람을 불러일으키는 팀은 좀 포항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수원의 지금 벤치 자원을 보면 아, 공격적으로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아요. 후반전에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모습. 또 포항 같은 경우엔 이번 시즌 퍼스트 나인의 역할을 자주 했었거든요. 자, 강상우 선수가 공을 다시 보내줬고요. 과격한 플레이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볼까요? 네. 아, 아, 이거는 얼굴을 맞았어요. 네, 얼굴을 예.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공 키핑해줬죠? 네, 연결돼요. 팔레스 쪽으로 연결이 됐죠? 결과가 있었던 것을 저희가 봐왔던 경기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송민규 코너킥까지 얻어내고요. 아, 송민규 선수 정말 나이 어린 선수인데 노련해요. 정말 노련합니다. 네. 플레이 보면 축구로 약간 통달한 플레이를 기운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염기훈이 다시 중앙으로 오고 이기재가 다시 측면으로 빠지면 네. 되겠죠. 조금은 애매한 곳으로 갔어요. 자, 포항이 프레스를 통해서 공을 결국에 잡아냈거든요. 송민규 공 안 뺏기고 밀고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이번엔 패스를 올렸네요. 적극적으로 오늘 수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야, 순간적으로 송민규 선수가 약간 튕겨서 나오는 모습이 있었고요. 강현무 1차 지연. 오른쪽에 송민규가 펼쳐져 있습니다. 잘 끊었어요. 이기재가 잘 끊었죠. 왼쪽에서 이기재. 송민규 수비. 오, 네. 아, 자, 송민규가 본인 공을 뺏긴 것을 그대로 가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잘 뺏어냈고 지금 포항이 패스가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송민규는 공을 안 뺏겨요. 그렇지구요. 아, 이 패스 크로스가 중간에서 차단이 됐고 오히려 포항이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는 많지 않아요. 골키퍼도 엄청난 부담이 되고요. 신진호 갖다 붙였는데요. 붙였어요. 헤더 가운데. 내려갔죠? 오, 네. 김태환 선수도 사실 공격적으로 들어가긴 했어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신광훈 선수가 좀 더
기회거든요. 마지막 기회가 수원에게 왔고요. 미스를 올립니다. 네. 자, 헨리와 송민규 약간은 흥분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곧바로 그래도 두 선수가 가라앉히 적극적으로 물론 뭔가 좀 김민호 감독이 활발하게 벤치 멤버를 사용했더라면 다른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그런 경기입니다.